신골통 김민철로 안 받는 장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조금만 뒤에서 주시겠습니까? 마크되어 있는 초록색 테이프 부분이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등 인생이 아주 꼬일대로 꼬인 인물이라죠. 네, 이어서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출소 직후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모두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헛된 믿음에 홀로 도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엄태구 씨가 그려낼 김민철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탄생하게 될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우리 엄태구 씨 지금 조금 긴장되시나요? 아, 예, 지금 손을 계속 쥐락펴락 하시는데 살짝 손인사로 예,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한번 드리는 거 어떨까요? 네, 왼쪽부터. 네, 우리 김민철로 분할 엄태구 씨의 미친 연기 보여준 틀을 통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정면만 알아봐 주시고요. 네. 참 첫 주연을 맡은 작품이라 아무래도 긴장도 되고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 공동 인터뷰를 통해 이런저런 궁금한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태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잠깐 얘기를 나눠도 아주 신뢰를 주는 묘한 매력을 가진 최경석은 시골마을 월추리에와 마을의 종교단체를 설립하려 한다고 합니다.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살짝 듣기로는 알 수 없는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양면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우리 천호진 씨가 연기하실 최경석 궁금해집니다. 정면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면 아래쪽으로 살짝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최경석으로 보낸 우리 천호진 선배님의 연기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무대 위에 서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엄태구 씨 함께 또 커플 촬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경이 되는 월추리 마을을 두고 벌어지는 두 분의 대결 구도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부터 예, 살짝 조금 친한 척 좀 해볼까요? 네, 조금 더 친한 척. 네, 조금 더 밀착해서. 아, 좋습니다, 선배님. 네, 좀 더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예, 아무리 좀 티격태격 해도 예, 지금은 괜찮으니까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과연 두 분이 어떻게 충돌을 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 몸을 살짝 틀어서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엄태구 씨, 천호진 씨. 아, 멋진 커플 촬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울서, 지금 좀 무서운가 봐요. 우리 엄태선으로 분합니다. 왼쪽 몸을 살짝 틀어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목표인 청춘입니다. 네, 반복되는 지옥같은 일상에 지쳐있을 때 누군가가 내미는 손을 덥석 잡게 된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요? 아주 궁금합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아, 우리 이솜씨의 미소에 정말 모든 것이 무장해제 됩니다. 이 미소로 어떻게 김영선으로 변신하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솜씨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목을 살짝 틀어 바라봐 주시고요. 마을에 와서 제대로 믿음을 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동시에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알 수 없는 욕망이 꿈틀대는 예측 불가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이런 선한 얼굴과 또 신뢰가 가는 목소리로 우리 김영민 씨가 연기할 성철우라는 역할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씨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보고 하죠. 선배님 뒤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부터 몸을, 네, 고맙습니다. 네, 김치를 조금 더 길게 해주시겠습니까, 선배님? 치즈. 아이, 고맙습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언제나 맛깔나는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셨던 우리 이만용 씨가 구해준 2에서는 어떤 활약을 보여주실까요?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열혈 이장으로서의 모습, 우리 박덕호라는 인물을 표현할 예정입니다. 이만용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내주셨었죠, 우리 조재윤 씨가. 이번엔 파출소장으로 반가운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네, 조재윤 씨가 연기할 18군은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김민철을 징후하는 인물로 엄태구 씨와 대립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시즌1에서도 아주 소름돋는 연기 보여주셨었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신필구라는 인물로 어떤 연기를 또 보여주실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네, 우리 조재윤 씨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요. 예,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룸메 카페 마담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한선아 씨가 연기한 고마담, 고은아는요, 주인공 김민철의 첫사랑으로 엄태구 씨와의 색다른 케미도 보여주실 예정이라고 하죠. 네, 오른쪽 끝까지 몸을 틀어 바라봐 주시고요. 아, 오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아, 사진 촬영에 임해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네, 한선아 씨 감사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단체 촬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엄태구 씨, 처우진 씨, 이솜 씨, 김영민 씨, 이마룡 씨, 조재우 씨까지 무대 위로 다시 올라와 주세요. 아, 네, 막간을 이용해서 또 사진 촬영.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아 씨. 네. 예, 그럼. 네,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고요. 우리 이솜 씨와 선아 씨가 무대 가운데 서주시면, 네, 조금 더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몸을 살짝 대각선으로 네, 좀 더 밀착해 주시고요. 살짝 대각선으로 들어서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본인의 왼쪽부터 네. 자, OCN 수목 오리지널 구혜준 2를 이끌어갈 멋진 배우분입니다. 일곱 분의 모습 네, 멋지고 아름답게 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만 더 밀착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왼쪽 살짝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 우리 구혜준 2의 모습. 네, 우리 일곱 분이 펼쳐갈 월추리 마을의 모습. 어떨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우리 김영민 씨가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살짝 대각선으로. 네네, 감사합니다. 네, 좀만 더 겹쳐서 서로 가리지 않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연스러운 모습 하나 담고요. 조금 진부할 수 있으나 저희 결속력을 다진다는 의미로 파이팅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가자에게 서로 예, 좀 묻어나게 할 수 있는 예, 포즈이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구혜준 2, 5월 8일 11시 첫 방송으로 매주 수요일 목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자, 자, 이어서, 아,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정면 보시고. 네, 네, 정면 일단 우리 배우분들 바라보시고요. 자, 구혜준 2, 화이팅! 화이팅! OCN 오리지널 수요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몸을 살짝 틀어서요.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이어갑니다. 자, 5월 8일 첫 방송인 구혜준 2! 파이팅!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혜준 2의 일곱 배우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일곱 분들 무대 아래로 내려와서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공동 인터뷰 자리가 준비될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구혜준 2를 이끌어갈 배우들과 또 연출